아, 근데 세 명. 이면은 금방 끝나나요? 아니요. 아.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네. 끝까지. 감정 상할 때까지. 예습까지 하고 오셨네요. 어, 불안한데. 보고 왔어요. 너무 많다. 아, 뿌염 내일 할 거예요. 자꾸 뿌염 얘기하셔. 이분들도 흔들려고 그래요. 네. 계속. 네. 단점을 찾아냅니다. 뿌염 시켜주고 싶은 머리. 뭐야? 콩형 또 저 모자네. 아, 저번 주에 안 쓰고 왔잖아. 저보고 축구 중계 언제 하냐고. 오늘 국가대표 축구 경기 있는 아, 날인데. 아, 그래요. 오늘 축구죠. 축구 중계를 못 하고 보지도 못하네요. 300분이 오면 정식으로. 콩 베고 있네. 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 내가 한 건데? 예경이 아니야. 아, 따단. 이거 벤시아 씨. 아, 오,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국입니다. 이거 한 10초에 한 번씩 뿌염 얘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번 받아주면 그다음부터 또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뿌염 곧 하신대요? 네. 네.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내일 하세요? 네. 네. 어. 내일 합니다. 어, 300분 넘었네요. 자, 여러분. 엔시아 씨가 배텐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시아입니다.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을 네. 뭐 하시나요?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제 다른 라이브 방송 할 수 있는 그 채널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좀 많이 해서 네, 채팅은 익숙합니다. 아, 그래요? 어디 네. 어디서 하셨어요? 플랫폼?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유튜브요? 아니요. 그러면 트위치? 초록창. 네이버. 네. V앱. 말해도 되나요? 아, 뭐, 지금은 여, 인간이 지금 아, 지금 상관없구나. 네. 네, 네이버요. 네이버. V앱. 아. 네. V앱 개인 채널로 네. 하시고. 아. 해외에서도 엄청 접속하시죠, 그거는. 네, 해외에서 어. 많이 봐주셨어요. 그 저번에 한번 음악 뭐 MC를 보는데 V앱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 V앱을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다 영어로 돼가지고 읽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형 영어 잘하지 않아요? 응? 영어 잘하지 않아요? 아니, 뭐. 하긴 부정하기가 좀 그렇고 그런 긍정할 수도 없고. 예. 아, VM 많이 보는구나. 유튜브가 원래 되게 좀 글로벌하지 않나? 유튜브가 제일 글로벌하지. 그렇죠. 근데 네. 네이버는 이제 특히 뮤지션들이 많이 네이버는 이제 팬분들이 많이 보시고 아, 유튜브는 그 유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VM이 이제 한류 K-POP 쪽을 아시아권이나 이런 쪽으로 소비하는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연예인 전용 V앱. 그건 유튜브는 뭐 비어있는. 유튜브는 약간 어떻게 보면 큰 우주 같은 느낌이고.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라이브는 이제 유튜브가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생방송은 볼 수 있는데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트위치가 요즘 소통이 잘 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들어보기만 트위치요? 네. 어. 들어가 보기 게임 하시면은 그거 아 맞아 게임 하시면.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 많이 하나요? 많이 하나요? 하시려고? 홍준호 트위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 이말년처럼?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은 말년이보다 못할걸요 제가. 아 게임 자체를? 아 게임은 잘하는데 이미 이제 말년은 그쪽에서 이미 다 자기 그 만들어놔가지고 하는 저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아 거기서 하라고. 아, 형은 2등만 하면 되지 않냐고. 이말년 1등, 홍진호 2등. 2등 확보되면 무조건 하죠. 아, 너무 힘들어. 뒤에 해줘야 할걸. 아, 오프닝. 저 먼저 오프닝 하나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나 드려드릴게요. 4, 3, 2, 1.
들리세요? 숙봉. 본격 다이어트 시즌 시작. 들리세요? 지금 다이어트 시작해요. 여름에 수영복 입는다. 난 너를 처음 불만걸 그도 참을 수 없네. 매일 밤 치킨에 안녕하세요. 3월 31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미여관 마성의 치킨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본격 다이어트 시즌이 시작됐다.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여름에 수영복 입는다. 였습니다. 네, 늦었어요. 어차피. 네, 지금도 늦었습니다. 여름에 빼는 건 당연히 늦고 내년 여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작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날씨가 풀리니까 옷차림들이 바로 얇아지시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더 얇아져야 되고 어쨌든 여름을 조금이라도 덜 덥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빼놓는 게 낫다. 예, 수영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네, 제 얘기죠. 자,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 힘내시고 네, 네텐에서 계속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저도 녹음한 뒤에 두세 번씩 다시 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콩까지 마피아 코너인데요.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배텐의 첫 방문 가수 엔시아 씨와 함께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록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NCR랑 NC 소프트랑 무슨 관계인가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NC 다이노스도 관계 없으시고. 아, 시구로 한 적 있어요. 어, NC 다이노스에서? 네. NCR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럼 거기가 접종이 됐네요. 네. 접종이 됐네. 진짜예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원래 연고지가 그 뭐, 같은가 해야지 시구 하지 않아요? 어, 근데 그, 연도가 제가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게 생긴 게 201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름도 같고. 네, 그래서 관계가 의심스러운데요, 좀. 네. 아, 리니지 장비주라고 하시는 집행거. 아, 리니지. 아, 성이 NC라고 물어보신 분이고요. 아, 이 얘기는 6년째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어, NC 다이노스가 그런 걸 엮었네요, 또. 네. 이건 뭐예요? 이거 계란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초콜릿인데 아보카도 블렌디드 시켰더니 올려주셨어요. 아, 계란이라뇨. 아, 컬러가 계란 같은데. 아, 이거 계란. 어? 계란 진짜 메추리알이네?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에요? 네. 아, 주스한테 계란이 들어있네. 아, 그 장조림 계란이죠. 장조림 계란. 계란 같긴 한데. 장조림 계란 색이에요. 근데 껍질을 안 깐 계란인데 그러니까. 색깔이. 깜놀했어. 어, 진짜 약간 그러네. 네. 취향이니까요, 또. 존중합니다. 쌍화탕이래요. 네, 쌍화차. 스타벅스 쌍화차 메뉴 나오네. 아이스 쌍화차. 아, 네,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 흔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쉿. 그거. 쉿. 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들어갈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지난주 마피아 검거에 성공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타가긴 타갔는데 사실상 졌다라고 할 수 있죠. 여자 동생 가수들에게 탈탈 털리기 전문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네. 네. 지난주 후유증은 좀 없습니까? 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뭐 요즘에는 이제 과정을 떠나가지고 결과만 이겼으면은 장땡이다 이런 마인드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네. 멘탈이 강하시네 역시. 아, 많이 좀 강해졌어요. 네. 이제. 네. 아, 저는 지난주에 사실상 시작부터 이미 깍두기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멘탈 데미지가 컸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네네. 용기를 얻었어요. 보니까 홍진호 씨도 엄청 감이 안 좋더만요. 예. 아, 근데 저번 주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예. 어려워서 제가 좀 헤맸고, 저에 비해서 배성재 씨는
항상 헤맸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네. 채팅창에 추하지만 이겼다라고 하신 분. 아, 이기면 장땡입니다. 이기면 장땡이다. 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굉장히 앳되고 순해 보이지만 어렸을 때 데뷔해서 사회 경험치는 엄청 쌓인 사회성 만렙인 분입니다. 특히 유리상자 아저씨들과 같은 소속사로 아재들 조련 능력이 뛰어나서 백홍, 저희들이 긴장됩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부자 NCR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NCR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남심저격방송 베텐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네. 네. 혹시 어떤 방송인지 소문을 좀 듣고 오셨나요? 네, 제가 복습을 하고 왔어요. 그 러블리즈 편을 보고 왔거든요. 아, 하필이면. 생을 보셨네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편을 보셨네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만큼은 하고 가야 되는데 네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베텐 나온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어떤 분들이요? 저 제 주변에서도 엄청 좋아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뭔가 신기하다는 반응도 많이 받고 저희 카페 이런 데서 베텐 나오나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베텐의 인지도가 이 정도인가요? 네. 그럼요. 네. 물론 NCR씨 덕분에 저희가 좀 묻어갈 수 있겠죠. NCR씨 팬들이 많이 듣고 계시길 많이 바라고. 주변 사람들 다 남자죠? 네. 반반. 반반입니다. 여성분. 네. 반반이나 된다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어이구. 자, 홍진호 씨랑 어떻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처음 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NCR 씨랑 몇 년 전에 NCR 씨 신인 때 같이 라디오를 했었습니다. 신인 때? 네, 맞아요. 네. 근데 NCR 씨는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두 번이나 같이 했던 게. 저도. 근데 무슨 프로였지가 기억이 안 나요. 내용도 다 기억나는데 네네.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NCR 씨 신인 때 그래가지고 너무 앳되고 귀엽고 그러면서도 노래도 잘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프로그램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신인이라 치면은 그때가 거의 몇 년도쯤인데요? 5년 전일걸요? 네, 2014년쯤. 2014년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 SBS 편성표 중에 라디오 뭔가 대타를 했다. 아, 그러지 않고선 제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네. 제 프로는 아니에요. 행복한 맞아요. 아침은 11년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너무 제가 좋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지 몰랐습니다. 네. 네. 자,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즘은 이제 다음 앨범 준비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 바빠졌어요. 갑자기요? 네. 그 혹시 마피아 게임을 해본 적이 많으신가요? 아, 마피아 엄청 좋아요. 게임하는 거를. 그 마피아 이제 휴대폰에 게임 있잖아요. 마피아 게임. 그것도 다운받아서 하고. 어플로? 네, 어플로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작년에 10월 네. 말쯤에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를 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윷놀이랑 막 이것저것 윷놀이요? 하다가 네, 제가 한번 효도관광 가시죠. 그 마피아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랑 또 그 회사에 있는 이사님이랑 네. 둘이 거의 2시간 동안 계속했거든요. 게임을. 와,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건 좋은 건데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잘 해요. 그럼 제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네. 우승했네요, 그때? 네. 마피아 때, 10년 때? 네, 마피아일 때. 마피아일 때? 네. 오, 마피아일 때 우승하는 건 좀 실력이 있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피아일 때 이겼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윷놀이는 그 유리상자 선생님들이랑 하신 건가요? 코리아! 이러고. 아니, 다 같이 가가지고, 예. 저희가 사람 수가 진짜 많았어요. 거의 10명이었나? 그래서 이 말수가 모자라가지고, 뭘로 했지? 동전으로 말을 옮기면서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예. 게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돈을 네. 걸고 간 것 같네요. 아니요. 네. 100원이 말이요. 100원짜리. 네. 아, 전통을 중시하는 소속사. 아, 유리상자. 지금 계속 그 가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말이 들어오네요. 네. 거리 나오네요. 네. 하신 분 있고. 아, 한눈에 마피아인 줄 알았죠? 라고 하신 분 네. 있고요. 아, 사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네. 네. 그 말로 쓴 거고요. 네, 말, 말, 말. 네. 좋은 게임이죠, 오늘은. 옆전으로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유리상자 형님들이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네. 선비상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홍진호 씨가 보시기에 NCRC의 오늘 기운 어떠신지? 네. 일단. 저번 주에 너무 그 러블리즈 멤버들이 네. 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만반의 준비하고 왔는데 일단 기가 좀 세 보여요. 그래요? 그렇죠. 상당히 좀 텐션도 좀 이미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신인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가 굉장히 그 만만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아, 신인인데 그 느낌이 기억나나요? 예. 처음에 딱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너무 지금도 굉장히 예쁘시고 근데 정말 애기 같은 분이 딱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정도 알잖아요, 그렇지. 제가 여자 허스키를 흉내내기 어려워가지고. 그런데다가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뭐 방송 경력이 좀 있으시니까 네네. 긴장도 전혀 안 하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떨려요 지금. 이런 룰은 처음이라서. 아, 이런 룰은? 네, 떨려요. 심플합니다. 예. 심플하죠. 네. 일단 그 한 명만 두들겨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희는 NCRC 편이 아닙니다. 네. 네. 오늘은 그 흔한 방송이 아니라 계속 네.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 뭐 제가 스틀리면 저희 죄송한데 이렇게 굉장히 딴질 거셔도 되고 네. 편은 없죠. 그냥 1대1대1 이라고 하시면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관찰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관찰력은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좀 눈썰미가 좋아요. 네. 눈썰미. 머리 1mm 자르시면 알아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아, 그런 걸 알아봐요? 네. 그래놓고 그러면 그 정도 거의 초능력 아니에요? 1mm가 1mm를 누가? 그러니까 안경테가 살짝 바뀌거나 네. 아니면 뭐 염색을 했는데 그냥 브라운에서 블랙을 했거나 이런 거 다 알아봐요. 본인은 뿌염을 안 하신 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저 너무 신경 쓰이는데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거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약간 좀 성질도 있으신 것 같고. 내일 할 거예요. 아, 살짝 긁으면 바로 나옵니다. 네네. 네. 센데요? 알겠어요. 다 밑밥입니다. 밑밥이라고요? 아, 제가 실적 보니까 초반 느낌은 허세가 좀 있다. 허장성세로 밀고 나가시는 느낌인데. 욱하는 거 오늘 아니에요. 잘 활용해보겠고. 컨셉입니다. 예, 저기 그 가수시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와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기 도와드리지 않아요. 약간 느낌 들어. 약간 흔들면은 잘 흔들릴 스타일이 아니, 그런가요? 아니. 네. 잘 흔들릴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좀 우위를 갖고 게임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바로 분량 채우기 코너 갑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벌써 웃으시는데? 본명 임소은, 나이 1996년생, 유리상자 소속사에서 픽한 여고생 가수로 뉴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를 줄여서 NCR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솔로 가수로 데뷔했고요. 벌써 데뷔 2000일이 넘은 6년차 가수로서 귀여운 외모에 허스키한 음색, 그리고 깜짝 놀랄 만큼 수준 높은 가창력이 매력 포인트로 음색이 코요테의 신지치와 비슷해서 히든싱어 신지편, 모창 능력자로 참가, 3라운드까지 진출했기도 했었고요. 랩,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등 장르를 불문하고 전부 소화가 가능한 만능 보컬로 복면가왕, 부르의 명곡, 힙합의 민족에서 활약을 해왔고 걸그룹으로 데뷔했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마침 아이돌 리프팅 프로젝트 더 유닛의 출연 최종순위 3위로 뽑히며 프로젝트 유닛 그룹 유니티로 걸그룹 활동도 했고요. 유니티 활동 후에 바로 솔로곡 발표하고 작년 12월 첫 단독 콘서트에 이어 지난 2월에도 단독 앵콜 콘서트를 열어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고 땡튜브 NCR 채널에서 벚꽃 엔딩 고고베베 옥탑방 달라달라 등등 그리고 커버곡을 업로드하며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는 가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소개도 되나. 아, 좀 중요한 걸 꼭 틀리시네. 컨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 네. 아, 근데 이게 요즘 따라가지고 분량이 좀 많아집니다. 분량 좀 풀어주면 안 돼요? 분량 너무 많아, 이거. 조심해요. 아니, 커버곡이 달라달라인데 달랑달랑이 뭐야? 달랑달랑이 뭐예요? 아니 이거 리프팅 프로젝트인데 아이돌 리프팅 아이돌이 리프팅이 왜 필요해요? 아니 뭐 이런 말 누가 써요? 아이돌 리프팅 프로젝트 리프팅이요? 아. 리프팅이 아니라 리부팅 아 리부팅 리부트 아 재부팅 할 때 그 재부팅이요 네 아. 재부팅 아이돌 재부팅 프로젝트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거. 아 진짜 아니 달라달라를 네. 달랑달랑이 뭐예요? 저 살면서 이런 말 써본 적이 없어요 달라달라네. 예. 아, 히든싱어 신지편인데, 심지. 아, 사람이 심지가 붙다. 예. 소심지 느낌. 아, 웃기다. 네. 아, 혀가 발랄한 형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등등 애사작부터. 네. 아,
나 노래를 4달러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 네. 4달러? 네. 자,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2월 11일이 데뷔 2000일이셨다. 네. 와, 데뷔한 진짜 오래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96년생이신데 2000일이 됐다고요? 네. 와, 그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날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그 촬영을 하느라고 제가 2000일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 네. SNS에 올리는 걸 까먹은 거예요. 캡처까지 해놨는데. 그래서 아 망했다 또 2001일에 올리는 거 조금 웃기고. 결국엔 그냥 올렸어요. 2001일에 하루 지나고? 네 날에 올렸는데 그날 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했는지 그냥 진짜 촬영만 하고 딱 집에 가서 잤어요. 네. 정신없이 보내셨구나. 네. 그래도 2000일 정도 됐으면은. 네. 약간 처음에 이제 데뷔할 때 마인드랑. 네. 마음이랑. 네. 2000일을 끝내고 나서 지금 마음이랑. 네.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처음에 이제 막 데뷔 100일 막 이런 거 있었을 때. 제가 카페에다 글 올리고 막 이제 SNS에다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상큼할 때죠. 네. 지금 그래서 좀 2000일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 오래됐구나 하는데 또 저희 회사에 유리상자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유리상자 선배님의 20주년 콘서트를 갔었어요. 20주년? 근데 제가 그때 20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나는 아직 멀었다 해서 그냥 2000일이 되고 뭐 1000일이 되고 이래도 그냥 똑같이 뭔가 자필 편지 이런 거라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디너스 요원이라고 물어보시면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 명곡들이 진짜 뭐 한가득이잖아요. 다들 입담이 엄청나셔서 진짜 재밌어요. 예. 네. 자 2001과 20주년 갭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NCRC 보고 중견 가수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유리상자 형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좋네요. 그런 건. 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았을 질문이 외롭지 않냐. 뭐 솔로 가수 장단점이 뭐냐.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예.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그렇게 멤버들 없이. 네. 하면은 외로운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 엔딩 무대 설 때가 진짜 외로운데 이제 그룹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연습생 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고. 네. 뭐 이 회사에 있다가 여기 왔다가 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동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연습생 생활을 한 게 저희 회사가 처음이고. 네. 그리고 저 회사에 있을 때는 저랑 또 동기가 없었어요. 동갑인 친구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제가 또 예고를 나와서 예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나중에 데뷔하면 이제 아는 척을 하게 되는데 데뷔했을 때는 심지어 96년생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와 진짜 뒤에 서 있는데 다들 막 아 고생했어 막 축하해 이러면서 막 있는데 저 혼자 뒤에 덩그러니. 그런 영상들이 되게 찾아보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막 나오는 불화설 나오는 거죠. 그래도 좀 많이 외로웠었는데 그 유니티 하면서. 네. 9명이다 보니까 9명. 되게 막 시끌벅적하고 또 이 친구한테 이 사람 소개받아서 같이 놀고 이런 식으로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네. 그 활동할 때 진짜 좀 많이 달랐겠네요. 느낌이. 네네. 솔로로 활동할 때는 N분의 1이 없어서 좋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솔로로 할 때의 장점. N분의 1. 네. 근데 막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라. 다 낼 거, 다 낼 거, 이걸. 네. 그렇습니다. 아, 통장 보고 흐뭇. 이라고. 독식이라고 하신 분이. 좋은. 네.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배성재도 솔로라고 장점이 뭐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전혀 다른 솔로를 얘기하는 이상한 분. 장점이 없죠. 네. 자, 신지 씨의 모창 능력자를 활약하실 만큼 모창 실력이 뛰어나신데. 아하. 지겹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배텐에서도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네.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게. 네. 한 4년 됐어요. 4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 하나만.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본다 했잖아 넌 나를 떠나 정말 괜찮은 거니. 와. 감사합니다. 오. 저는 뭐 모창보다. 네. 노래 정말 잘한다. 이거 모창보다 진짜 저도. 네. 그냥 실력 자체로 바로 이게 나와버리네요. 이야. 부럽다. 구운 똑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감사합니다. 와, 지금 느낌 있네요. 네, 네. 대단하다고. 야,
아, 성재형 다음 파트 왜 안 불려? 아, 저 김종민 씨가 아닙니다. 네. 아, 전 못하네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본인 프로필에 취미 게임하기가 있네요. 아, 네. 어떤 게임 하세요? 그냥 온라인 게임도 많이 하고요. 네. 그, 이 콘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 게임기 있잖아요. 네. 게임은 이제 종류가 많잖아. 네. 어떤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니은으로 그 게임기. 아, 예. 맞아요. 이게 아, 양쪽으로 네. 이렇게 니은 땡땡. 네. 아. 이 게임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 저는 RPG를 좋아해가지고. 아,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좀 그 아, 저 이거 상품명을 얘기하는 게 땡으로 가려지네요. 네, 젤 땡의 전설이라는 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홍진호 씨가 이 게임에 거의 네. 우리나라 역사에 빛나는 분이잖아요. 대부, 대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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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대부. 네. 혹시 홍진호 씨의 그 과거, 게임 네. 황제 시절도 기억하시는지? 아, 알아요. 아, 아세요? 네.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제가 했던 이제 스땡땡 네. 그런 게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게임을 그죠? 잘 모르는데 제 동생이나 저랑 이제 사촌이 저랑 동갑인데 걔네 집에 가면 맨날 그거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다 장르가 있거든요. 네. 장르였는데 NCRC가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MMORPG나 이제 RPG 네. 게임 이런 게임은 본인이 그냥 좋아가지고 본인이 플레이하는 거 아, 되게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는 그런 전략적인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럼 PC방도 많이 가나요? 많이 갑니다. 아, PC방 많이 가요? 이거 약간 TMI인데 어제도 가다서 아 진짜요? 아, 게임 굉장히 좋아하시는 두 분이니까 네, 좋아합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NC야 아군이라고 네. 우리도 어제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네. 이런 뭐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아, 나도 갔다 왔는데 온라인 게임 같은 거 같이 얘기해가지고 같이 네. 막 키워가면 좋죠. 맞아요. 죄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아, 내일은 PC방 가지 말고 뿌여마로 가자. 아, 내일은 뿌여 할 거예요. 그만. 안 놈의 뿌여마 진짜 진짜 아, 힘들기 좋은 카드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최초로 시도해본 4인 마피아가 꿀잼이어서 다시 3인 마피아 게임을 하려니 혹시 텐션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만 새로운 룰을 추가했습니다. 3인 마피아 게임 룰을 먼저 설명해드리면 네. 시민이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골라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세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마피아 종이에는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됩니다.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두 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작진들도 마피아나 시민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리가 진전이 없을 때 세 분의 추리에 도움이 되시라고 중간에 채팅창에 올라온 청취자들의 예상 지시어를 전달해드리고요. 혼돈을 줘서 게임판을 흔들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패치가 있는데요. 오늘 처음 나온 스페셜 게스트에게 어드밴티지를 드립니다. 게스트가 원할 때 취조권 또는 발언 금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너 조용히 해. 이런 가능하고. 발언 금지권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나도 온대. 아. 네. 홍진호나 배성재 둘 중에 한 명 1분간 발언 금지가 가능하고요. 또 한 명을 골라서 1분간 취조할 수 있는 취조권. 취조권. 네.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취조권과 발언 금지권 둘 중 하나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은 거네요. 네. 오늘 제 말이 맞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 보세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 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 주세요.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자, 제비뽑기 쪽 찌르세요. 오 마이 갓. 오늘은 NCR 씨 게스트에게만 아템전이 가능한. 아 그렇죠. 템전. 네. 아 장비빨 있어 장비빨. 자 일단 용어들이 NCR 씨가 하나 먼저 하신 것 같네. 네. 자 그러시죠. 아 셋 다 핑크색이네요. 잘 가리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볼까. 네, 뒤에 비칠 수도 있고. 네. 네, 너무 또 뒤도시면 저희 카메라에 걸릴 수도 있고. 네, 보시고 한 5초간은 응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 보실 때 표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정 관리 제가 제일 못하는데요. 자, 저도 제일 위에 시민 적혀 있고요. 토크 주제가 내가 새로운 인터넷 방송 컨텐츠를 기획한다면 아, 어렵다. 어? 그래요? 저도 그거 써 있어요. 네. 아, 당연하죠. 네. 그래요. 네, 당연한 말. 저희 셋 다 종이가 같기 때문에 제작진도 네.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죠. 네.
아, 오늘은 느낌이 오네요. NC야 씨입니다. 아, 벌써 안 나네. 왔습니다. 지금 네. 혼자 더 종이에 있는 내용 말씀 안 하셨어요. 저요? 네. 시민. 아니요, 저희도 시민이라 써있어요. 아, 아까 그래? 시민. 아, 그려줘요, 시민. 네, 토크 주제. 밑에 자. 뭐가 써있었죠? 네? 아, 지금 이거 너무 예습을 하고 오셨네. 공격인가요, 이거? 공격입니다. 자, 이러면서 저는 홍진호를 봤습니다. 네. 아, 저요? 예. 아, 저 왜 보십니까, 또? 왜냐면 이럴 네. 때 꿀을 빠는 표정을 짓나 안 짓나 봤는데 살짝 그 꿀향이 났어요. 저분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제. 평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요? 네. 아. 알겠어요. 네, 좀 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NCS 어떠세요? 네. 지금 첫 인상. 첫 인상이요? 네. 저는 쪽지 내용을 말씀하셔서 약간 신뢰도가 상승했고요. 말씀 안 하셔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쪽지 내용이요? 네. 아, 그건 너무 초보적인 그 공개니까요. 아니죠. 그래도 저랑 내용이 아니, 똑같거든요. 세 명에게 똑같은 게 쓰여 있는데 굳이 제가 읽을 필요가 없다. 아, 그래도. 항상 제일 먼저 읽으시잖아요, 근데. 아니, 왜 오늘은? 원래 마피아가 좀 말이 없어져요, 하면은. 갑자기. 약간 이상한데요. 네. 그 웃음 더 이상 한다. 아, 이거 정말. 아니, 저, 지난주도 깍두기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억울하게 제가 몰리니까, 지금 어이없어서 살짝 웃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엔시아 씨는? 약간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다? 네. 네. 솔직히 방금 살짝 좀 당황하신 거 있어요. 저는 시민일 때도 당황해요, 요즘은. 당황해요? 지금, 흔히 말, 레알로 당황했어요. 진짜 아니에요. 잠깐만, 당황하셨어요? 아, 진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아니에요. NCR 씨? 아, 네. 당신이시죠? 갑자기? 잠깐만요. 당황하셨군요. 당황. 네. 당황. 아, 저 1부 시간이 다 돼서 종이 울렸습니다. 금마무리. 땡땡땡.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꼬이긴 했는데 시민이라는 거를 두 분 중에 시민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못 느끼겠는데요? 못 느끼겠는데요? 이게 최악인데 마피아인데 잘 못 숨겨서 당황해서 걸리는 것보다 시민인데 마피아 취급당해가지고 끌려나가는 것만큼 그건 수비력까지 무너진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건 안 돼. 완전 당황스러웠대. 저 절대 아닙니다. 형이요? 꼬였어요. 홍주영님 효과 꼬이는 경우가 거였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커피 이상한 거 사오셨나요? 매성대 영툴행. 자, 누구?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쌓은 강한 내공의 소유자 작지만 강한 엔시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3인 마피아 패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초반 느낌이 네. 엔시아 씨에 지금 꽂혀 있어요. 네. 네. 눈을 지금 그 우리 파수들이랑 못 마주쳐요. 왜요? 카메라를 잘 안 보세요. 아, 저는 일부러 카메라 안 본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안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알겠어요. 당황하세요. 네. 엔시안 씨 네. 입장에서는 네. 일단 지금 성재 아나운서가 네. 요즘 스러우신가요? 네. 너무 아까 당황한 것 때문에? 보통 마피아가 아니면 좀 이제 아,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하면서 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데 맞아.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는 뭔가 내가 아닌 이유는 네가 마피아라서야. 라는 이유 말고는 말씀 안 하고 계셔서 계속 의심이 갑니다. 무논리다. 이 약간 이 생각의 흐름이 네. 진짜 마피아를 많이 해보신 분이네요. 그래서 마피아 같지 않습니까? 논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마피아 같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요. 홍진호도 감을 잃었네. 이상한데. 감이 나갔네, 지난주부터. 아, 왜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자, 뭐지 방금 뭐죠? 채팅창에 엔시아 뿌리를 보니까 마피아다. 아 뭐예요 이게? 아 진짜 이상한 공격하지 마세요. 분위기 어? 가치가 떨어지고 보니까 마피아네요. 어 뭐야 나 혼자 하색이네? 죄송합니다. 어 아. 이상한 소리. 엔시아 이상한 소리였나? 방금 이건 진짜 이상한 소리. 아니 아니 뿌리 얘기하길래. 오, 이상한데? 아 웃기다. 자 주제 토크로 가볼까요? 예. 네 엔시아 씨. 네. 아, 본인이 만약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다면 네. 어떤 걸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먹방. 먹방?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제가 먹을 걸 진짜 좋아하는데 입이 짧아서 잘 못 먹어요. 그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먹방을 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할 수 있게 된다면 하고 싶은데 좀 입이 짧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먹방은 일단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러게요. 엔시아가 범인이네요. 아, 지선은 먹방인가요? 먹을 수 있으면 인터넷 방송을 할 정도로 먹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입금되면 먹겠다. 아, 네. 아, 장난이고요. 네. 아, 근데 진짜 인터넷 그 라이브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거든요. 제가 혼자서 막 만들기도 엄청 하고. 그래서 지금 딱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먹방만 안 해봐서 먹방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먹방. 네. NCI의 한입만 어떠냐고. 네. 프로그램 제목 얘기해 주시면 한 있고요. 입만. 뭐 많이 못 먹어도 정말 맛있게만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어요. 그게 또 네. 이제 인기가 있죠. 제가 막 깨작깨작 보기 싫게 먹진 않아요. 네. 좀 먹은 뒤스럽게 먹나요? 네. 아, 잘 조금, 먹습니다. 조금 먹는데 깨작거리지 않고 한꺼번에 확 먹고 네. 한 입만. 그냥 먹고 이제 끝! 이러고 끝나요. 그냥. 오, 네. 부러운 능력이네요. 네. 그래요. 먹방이라 약간 좀 흔하긴 하네요. 근데. 아 진짜 뿌연 방송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분들 한번 물면 예. 다음 주까지 해요. 이제 그냥 이분들. 그냥 공기처럼 지나가야 돼요. 아, 뿌염합 뿌염합 쇼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근데 뭐 이렇게 딱히 논리가 네. 뭐 이상한 건 없네요. 네. 너무 근데 뭐 깔끔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주제가 네. 먹방 하나로 끝났어요. 네. 아직까지 뭐 전혀 나온 게 없고. 네. 좋아하시는 음식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카레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향이 강한 것도 잘 먹습니까? 저 향신료 있는 거 잘 먹어요. 오. 네. 좋아하나요? 고수도 좋아해요? 고수도 좋아합니다. 이야. 고수나 쯔란 이런 거 좋아해요. 쯔란이 뭐예요? 그 양꼬치 먹으러 가면 씨앗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요. 오. 아, 향이 강해서 네. 호불호 갈리는 것들도 NCRC는 다 잘 드신다? 네. 오. 가리는 게 없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해외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네. 그 베트남 가서 분짜를 먹었는데 이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네네. 고기 냄새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먹지 했는데 먹으니까 먹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먹방을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음식, 네. 독특한 음식, 호불호 갈리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먹으면서 평가해주는 해는 그런 것도 좋겠네요. 제가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 중에 안 먹어본 게 막 취두부 이런 거? 그런 거. 취두부가 뭐 두부 썰은 건가요? 삭혔다고. 약간 냄새가. 네. 썩었다고 하니까. 취두부 맛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몰라서. 네. 자, 저 취두부집 사장님들 계시면 죄송하고요. 베텔의 공식이 집이 아닙니다. 예. 아니, 개인의 의견을 드립니다. 아, 몰랐어요. 네. 자.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네. 네. 아, 채팅창에 그러면 콩 썩으면 청국장이냐고. 아 무슨 말도 안 되나요? 좀 만불하세요. 삭히면 두부도 콩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자기가 콩이면서 아, 네. 취두부를 썩었다고. 아 말 좀 잘해. 자 아, 그래요. 어쨌든 먹방 아, 여러 가지 딱히, 뭐 그렇죠. 딱히 뭐 이렇게 논리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네. 홍진호 씨. 저는 인터넷 방송. 글쎄요. 사실 인터넷 방송을 뭐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게임 쪽으로 네.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현실적인 거고. 근데 약간 희망상 이상적인 걸 따지면은 제가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여행.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제가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막 경험해보는 것들 이런 거를 주 콘텐츠로 해가지고 한번 좀 방송 해보고 싶어요. 주 콘텐츠요? 아니 이거 있는 말이에요. 왜요? 주된 컨텐츠. 주된 컨텐츠. 일부러 발음을 뭉개뜨려서 콘텐츠를 말하고 싶은데 콘텐츠를 노려서 얘기할 네. 것일 수도 있어요. 혹시 방금 텐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텐트요? 네, 콘텐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화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지사가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 콘센트 얘기하신 거 아니죠? 콘센트 아닙니다. 콘텐츠. 네. 인정 안 됩니다. 네, 콘텐츠였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녀가지고 여행. 네, 여행. 여행 하나 나왔네요. 여행. 여행은 근데 제가 하죠. 뭐 자주 말하잖아요. 마피아일 때 자주 얘기했죠? 마피아 아닐 때 얘기했는데요. 기억력 그렇게 위조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전에도 여행 얘기하시는 거 본 것 같아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연습을 많이 여러 때 여행 가서 뭐 하는 이 여행 갔을 때 어디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저는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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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행 아니고 스케줄로 간 거였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해가 진짜 늦게 져요. 한 10시쯤에 해가 졌어요. 아. 갑자기 확 지는데 백야가 있군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아, 그 뭐 어디로 갔어요? 포르투로 가셨어요? 아니면 어디 갔지? 벨렌탑 쪽으로 갔는데 동네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벨렌탑이요? 네. 모르겠네. 처음 들어봐요. 설마. 포르투밖에 몰라요. 네. 에그타르트가 맛있습니다. 리스본. 아. 벤피카. 리스본인가? 리스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가면 다 가까운 데 갔는데 막 푸켓인데 멀리 가보고 싶네요. 멀리 안 가봤나요? 멀리 가본 게 처음에 프랑스 가보고. 근데 왜 자꾸 질문만 하세요? 예? 왜냐면 저는 시민이거든요. 아, 시민이라고 대답해야죠. 시민이라서 두 분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검사 모드입니다. 저도 그, 검사 모드입니다. 그래요? 네. 어. 시민이거든요. 그래요? 여기 뭐예요? 네? 변호사 모드입니까? 저요? 관전자인데요, 그냥. 푸켓 이상해요? 푸켓 좋습니다. 저 푸켓 갔을 때 예전에 막 선수 때 네. 놀러 갔는데 그때는 원래 거의 스케줄로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전지훈련 경으로 놀러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동물도 많이 보잖아요. 아. 동물도 막 그때 코끼리 타고 막 원숭이도 막 먹이 주고 그리고 수중 잠수함 해가지고 어? 수중 잠수함. 적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빨리. 네. 실제로 근데 있는 건데 네. 옛날에 유행했던 그 싸이 땡땡 아시죠? 아, 네. 블로그. 네. 싸이 땡땡. 싸이. 네. 그때 제가 태국 여행했던 거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코끼리 탔던 거랑 원숭이 네. 막 먹은 거랑 수중 탐사한 거랑 다 가져 올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의 타이밍 같은 느낌. 제 경험담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토대로. 저 전지훈련이 이상하다는 말이. 어, 전지훈련 좀 이상하죠? 아, 아닙니다. 전지훈련? 아, 전지훈련 있는 말이에요. 수중 탐사도 이상하고요. 댓글 너무 웃겨. 왜요? 아니, 놀리지 마세요. 코끼리를 자꾸 콘크리트? 이러고 있어요, 댓글에서.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 콘크리트를 타고다녔다고 하시네. 네. 저도 콘크리트로 들렸어요. 같이 빵 터졌어요. 그래요. 그럼 좀 여행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걸 좀 네. 남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네.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프로게이머의 전지훈련은 주로 어디로 그런 식으로? 전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본 게 그 푸켓이 처음에 좀 마지막이었고요. 남들 보면은 이제 뭐 제주도나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가기도 하고. 아, 미국 가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면 좀 멀리 가고요. 아. 성적이 안 나오면 국내 뭐 지리산. 가는 게 어딥니까? 가는 게 어딥니까?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푸켓, PC방, 수중탐사, 원숭이, 코끼리. 네, 뭘 하고 싶으신가요? 홍진호 씨는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인방을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떤 게 하고 싶나요? 뭐죠? 아, 저는 먹방도 하고 싶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방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면서 다음 거 뭐하지? 다음 거 뭐하지? 뭐 말하지?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시어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지? 지시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본능적으로 나온 그 진심! 무의식이 이렇게 묻었습니다, 당신의 진심! 홍지로 간 떨어졌네. 아, 진짜. 자. 말풍선이 바뀌었어요. 손만 말풍선이 나왔어요. 지금 최악이 겁니다. 시민인데 끌려나가는 것만큼 수비력이 무너진. 아, 저도 되는데 빨리 궁금해요. 말씀해주시면. 저는 먹방을 하고 싶고, 진짜, 아니,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여행 콘텐츠를 꼭 하고 싶어요. 예. 아, 왜냐면 제가. 와, 근데 지금 다 저희 거 주워 먹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거 말고 먹방, 다른 거. 아니, 진짜 하고 싶었던. 먹방 주워 먹고, 여행 주워 먹고, 지금. 이게 그거. 왜 주워 먹는 진짜 하고 싶었던 건데. 와. 여행을 가서, 특히 출장. 출장이요? 해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출장? 네, 출장. 뭘 출장을 쓰고 있어요? 출장을 가서 그곳의 어떤 그 내용들을 또 이제 먹을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볼거리나 뭐 경기장에 있는 것들 뭐 그런 선수들 뭐 이런 거 담아가지고 컨텐츠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즌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야, 이제. 네. 그냥 대충 들었을 때는 직관 투어. 망할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 계속 배영 추하다고 하신 분들. 아니에요. 고추장 네. 외치라는데요? 정말 아닙니다. 이상한데. 예. 네. 자, 아무튼 그런 거를 하고, 또 저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게임 콘텐츠도 하고 싶습니다. 무슨 게임, 어떤 게임 하고 싶으세요? 축구 게임이요. 축구 게임. 네. 게임을 이제 플레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캐스터나 해설 쪽으로요? 그런 것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아. 네, 제가 실제로 하면서 중계도 해드리고. 전부 다, 네. 전부 다. 네, 이런 거. 자, 채팅창에 잘 가요, 배영이라고. 저 질주 아닙니까? 지금 댓글에서 금마무리 하시네 라고 써져 있는 거 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거의 한 3분의 2를 얘기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정말로 지금 약간 제 입장에서 네. 얘기를 좀 하면은 일단 저는 100% 시민인데 네. 약간 오늘 배영이
진짜 좀 이상합니다. 본인도 느낄 거예요.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지난주에 세게 맞았기 때문에 네, 이상하고 네. 그에 반면에 지금 NC댄스는 게임을 정말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지금 처음 마피아 게임 시작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텐션도 똑같고 네. 말 실수도 없고 당황하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 편안해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배영 되게 좀 아, 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네. 내가 시민이라면 그 사람이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NCRC 쪽으로 조금 쏠려 있지만 홍진호 씨가 NCRC를 괜히 칭찬한 거 보니까 의심스럽네요. 이 얘기를 전에도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럼 지금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닙니다. 이거 저희 써주셨어요. 청취자분들께서 그 지시어로 추정되는 읽어드릴까요? 어 지시어는 근데 거의 다 지금 나는 왜 먹을 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막 대형의 두 배네요, 두 배. 어? 에그 타르트를 얘기하셨나요? 아까 그 포르투갈 얘기할 때. 아 그래요? 네 명물입니다. 그래요? 양꼬치도 나왔고. 네. 아 양꼬치 나왔죠. 맞아 맞아. 치두부. 딴 거는 뭐. 딱히 의심스러운 게 NCRC는 없으시네요. 뭘까? 뿌리? 뿌리냐 아니면 뿌리 아니에요. 뿌리 아닌 것 같고. 저는 홍진호 씨 푸켓 의심스럽고요. 전지훈련이요. 지리산도 좀 의심스럽고. 지리산 언제 하셨어요? 지리산 아까 성적이 안 나오면 지리산 간다. 그렇죠. 아 네. 지리산을 간다? 진짜로 가나요? 프로게이머들이? 지리산은 살짝 드립이었고요. 아 그래요? 드립이었고요? 드립이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동네 그냥 국내 아. 산 같은데 그냥 어쨌든 멀리 못 간다. 그렇게 그냥 비유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아직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지시어를. 지시어요? 네. 왜 저한테 손사래를 치세요? 그럴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말이 너무 큰 마무리 이러셔가지고. 저 지리산 의심스럽습니다. 지리산 아닙니다. 드립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지리산 아닙니다. 지리산은 사실상 지시어로 나오기 힘든 게 너무 생뚱맞아요. 네.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네. 지리산은 지시어로 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고. 지리산 뜬금인데요. 자, 일단 그러면 네. 이제 NCRC에게 네. 밸런스 패치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네. 밸런스 패치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사실 뭐 패치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시민이시면 진짜 그건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스텝이 꼬였어요. 네. 네, 요즘 항상 꼬여요. 뭐하지? 풀린 지가 몇 달 됐어요. 아 근데 아까 왜 오늘 너무 꼬였어요. 대체 어떻게 알았지라는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뭘요? 아까 아니 그건 얘기하려는 그 아이템들을 말씀하는 거고. 네, 아 제가 그런 초보자 아무리 꼬여도 그렇게 초보자 안 봐도 읽히네요. 무의식이 무섭습니다. 추한의 배영 이런 거. 아 배영하고 울고 있고요. 자 NCRC를 위한 어드밴티지 밸런스 패치. 아 정말 지금 오늘 이상입니다. 제가 배성재 아나운서랑 방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맑고 인적 진짜 없거든요. 손에 꼽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요즘 이렇게 잘 안 되나 생각해봤더니 너무 시민만 걸렸어요. 그 오늘 마피아예요? 마피아가 거의 안 걸려요. 근데 이거는 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100% 운. 근데 제가 초반에는 마피아 계속 걸렸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요즘에 너무 안 걸려서 저는 마피아가 돼야 제가 사실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시민.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초반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취조권과 발언금지권 둘 중에 어떤 거를 NCRC는 사용하시겠습니까? 발언금지를 하면 약간 이득일 것 같고요. 약간 그냥 음소거. 네. 왜냐면 아까도 계속 그냥 질문만 하셨기 때문에 취조. 취조권? 취조. 누굴 취조하시겠어요? 아, 누굴 취조하지? 어? 저는 뭐 따뜻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죠. 누굴 취조하지? 이것은 마피아의 냄새가 납니다. 누굴 취조하지? 이것은 마피아의 냄새가 납니다. 해서 마피아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는 본인이 지금 굉장히 공격에 처한 거 알고 뭐든지 걸려가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일단 예. 다 던지고 막. 아 취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1분간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할 수밖에 없는 취조권입니다. 같이 물어봐도 되나요? 같이 할 수 있죠. 아 좋아요. 그러면 취조를 하겠습니다. 저요? 네. NCRC의 마피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그 두 개 말고 또 뭐 말씀하실라 했었죠? 좀 게임 얘기. 게임 얘기 하시다 봐요. 게임이랑 먹방이랑 여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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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게임 무슨 게임을 하고 싶죠? 저는 축구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녹음한 축구 게임이 있거든요. 네. 중계, 제가 축구 중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축구 중계를 한 게임이 있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게임을 실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PC방에 가면 제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올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네. 직접 해보면서 또 제 목소리 중계 타이밍이나 이런 거 평가도 하고 뭐 그런 타이밍? 거. 타이밍? 네. 중계 중에는 쓸데없는 소리인데 벌써 30초 지났어요. 본인이 지금 마피아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시민이라니까요. 시민인데 뭐라 써있었다. 예? 오, 22초 남았네. 네. 몸으로 말발이 여러분. 이건 제가 봤을 땐 거의 지금 많이 기울어가지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아니면은 본인이 마피아가 정말 아니라면은 시민이라면은 그에 대한 정말 논리적인 말을 해보세요. 네. 전 마피아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말고. 5초 남았습니다. 아, 댓글 자꾸 이상한 거 올라오고 있어요. 뭐 물어보라. 말모이 누구랑 봤냐.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끝! 말모이 누구랑 봤습니까? 뭘 누구랑 봤어요? 누구랑 봤어요? 영화를 누구랑 보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얼굴이 빨개지죠. 썸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중요한 거죠. 썸 안 타거든요? 얼굴이 빨개지셨죠? 썸 안 타고요. 아, 카메라 안 보이네. 아, 진짜 황당하네. 자. 아, 아 네. 괜찮아요. 근데 저 마피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어? 아니죠. 네. 네.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에요. 아, 항상 아니, 아니. 항상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네. 마피아 게임에 많이 해보긴 해봤지만은 네. 그만큼 우리가 유리한 점도 있지만은 단점 하나 있어요. 우리 스타일은 너무 알려졌지만은 아하. 사실 매번 나오는 새로운 네. 게스트들의 스타일을 모르니까 네. 정말 잘하는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몰라요. 네. 오늘 SNS가 너무 잘하시니까 이게 게임을 잘해가지고 잘 숨기는 건지 아 이게 잘한다고 하시는 게 네. 마피아라서 아, 너 계속 시민을 몰아라는 의미로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아, 정말 잘해서요. 네. 어 그러면 홍진호 씨 가능성이 살짝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아나운서님 뽑을 건데요. 저요? 네. 아니, 어제 저도 NCRC를 의심하고 있지만 홍진호의 가능성을 뭐 네. 0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NCRC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시민이잖아요. 네. 그럼 홍진호 씨를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홍진호 씨의 가능성 혹시 보신 거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0이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오늘은 제가 꿈을 빨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저의 선택으로 인해가지고 승패가 좀 갈림길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골을 빤다는 얘기는 마피아란 얘기인데? 아니죠. 저도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근데 이기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단 어느 분이랑 힘을 합세하냐에 따라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엔시안 씨는 무조건 배성재 아나운서를 찍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불리한 건 인정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한 약간 7-3으로 지금 굉장히 좀 유력해요. 아니, 7-3 아니 100%. 100%? 이렇게까지 게스트 역사상 100%를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100%라고 하니까 또 마피아가 의심스럽네요. 야, 그냥 지금 마피아가 의심스럽네요는 그냥 말버릇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만 해도 근데 되게 이상하긴 해요. 아까부터 본인이 되게 불리한데 아니, 나는 이래서 아니다가 아니라 네. 감정호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냥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당신이야 막 이러고 뿌리를 보니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에 계속 그 폼이 하락세였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좀 초반에 세게 판을 흔들기 위해서 시민인데 공격적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뒷공간 엄청 털린 거죠. 어, 그건 인정합니다만 잘 생각해보십니다. 이 두 분 중에 시민이 계시다면 마피아 지금 잘못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서로를 한 번이라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안 가요. 의심을 한다고요?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억울한 시민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았어야죠. 아, 야. 지금 제작진 표정이 그늘이 안 보입니까? 제작진은 지시어를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말했다면. 그러면 제작진은 그죠? 지금 제작진은 지시어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겠죠. 알죠. 제 본인들이 썼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어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 저 뭐 좀 몰라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아, 이상한 걸로 또 공격하지 마세요. 오, 이럴 수 있죠. 제작진 표정이 그늘 보이죠. 아 이렇게 허무하다니. 이런 표정. 아. 근데 오늘 제가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지 마피아가 아닌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은. 네. 오늘 저희가 마치든 또는 실패를 하든. 네. 이 모든 승패의 원인은 다 배성재 아나운서 때문인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성재형 전지훈련 가자고요. 푸켓 한번 갔다 오세요. 예? 푸켓 한번 갔다 오세요. 푸켓 갔다 올까요? 좋습니다. 네. 1차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헷갈리는데. 아, 막 자, 약간 헷갈려요. 저를 제외한 두 분 중에 한 분 분명히 시민입니다. 저도 확신은 못 하겠는데. 당연한 소리죠. 두 분 중에 한 분 시민인데 지금 잘못 찍으셨어요. 두 다시 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명이 시민. 둘이 시민이라고요? 네. 아. 여기까지 오니까 느낌상 홍진호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꾸 주제가 없어요 지금. 주제가 없습니다. 아니 시민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르니까. 아니 뭐, 아 아니에요. 마피아는 한 명뿐인데. 본인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네, 이거 여기로 찔러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못 먹는 감 찔러보자 해.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배송장 안 와서 갈 때까지 갔네요. 자, 성재형 추하다 많이 오고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1차 지목. 오늘 이렇게 좀 쉽게 가나요? 일단 1차 지목은 일단 한번 가보죠. 쉽게 간다는 얘기 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그래요? 아니, 가보겠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네. 더 크세요. 의심도 그 잘 생각해. 지금 네. 1차 지목이니까 네. 최종 지목은 한번 기회가 더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피아는 누군지. 하나, 둘, 셋. 배성재 씨로. 저군요. 저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채팅창도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예요. 채팅창은 사실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네네. 의심해야 돼요. 아, 그죠, 그죠. 저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긴 해도. 채팅창 분위기가 어떤가요? 채팅창 제가. 분위기가 네. 거의 99%가 저예요. 그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채팅창까지 이렇게. 형 너무 티나요. 이렇게 선동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요즘은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정말 텐션 떨어진 게. 네. 시민일 때도 정말 못 맞춰요. 정말 못 맞추고, 말도 막 쓸데없는 소리도 진짜 많이 하고 막. 근데 마피아일 때는 어떨까 했는데, 마피아일 때도 똑같네요.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요? 마피아를 한번 해야 돼요. 제가. 그래야 감이 돌아올 텐데. 아, 지금, 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건 바로 대답 못 하잖아요. 야,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 사회생활, 와, 무섭다. 야. 자, 저의 변론, 최후 변론. 아, 최후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너무 대세라서 지금. 네. 아, 채팅창에 말모이 누구랑 봤는지 얘기해주면 편 들어주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됐고요. 자, 끝까지 추하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텝이 꼬인 거는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시민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시민이 계시면 네. 제발 저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약간 시민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지목 하고 싶은 게 벌이에요. 벌이라고요? 네. 왜 벌이에요? 가세요. 못한 벌이에요. 아, 못한 벌로 죽어라. 아,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지금 SNS는 지금 뭐 백상 타이싱 생각이 없어요. 일단 그냥 너 죽어라 마인드예요. 편히 가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천만 다행인 게, 저도 물론 시민이지만은, 와, 이게 혹시 초반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나한테 꽂혔다면은, 정말 지옥이겠다. 와, 천만 다행이네요, 지금. 전 홍진호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아, 저는 시민입니다. NCR 씨? 네? 시민이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아, 싫어요. 자, 그럼 최종 지목 가보겠습니다. 잠깐! 지난 아, 마피아 게임 레전드 편들 중에 네. 하나 또 하나 있는 게 네. 백아연 씨가 나왔었어요. 아, 네.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는 반대로 홍진호 씨가 오늘의 저처럼 탈탈 털리고 있었습니다. 네.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 백아연 씨가 그냥 오늘 게임은 너무 편하게 갔다라고 네. 생각하다가 막판에 쎄한 느낌 네. 그 뮤지션의 감 그 뮤지션의 감이 그게 있어요. 없으면 지금 제가 감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게 쓱 와서 갑자기 저로 밑도 끝도 없이 바꿨는데 그런 감성의 선택도 해볼 만하다. 얼굴을 잘못 재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얼굴을 안 보시죠? 제 얼굴이요? 아니 서로 서로 제 얼굴은 제가 어떻게 봐요? 두 분 서로를 보세요. 갑자기 두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민입니다. 아 갑자기 아이 컨택을 왜 찍나요? 예? 뮤지션의 그 느낌 안 옵니까? 아, 아니 전 느낌으로 안 가고 그냥 지금 행동으로 볼게요. 저 멘트는 말이죠. 굉장히 저질이에요. 만약 안 바꾸면은 당신은 뮤지션의 감성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어? 역 인신공격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홍진호네. 아, 참. 아... 저 푸켓이나. 인신공격? 인가요? 예? 지시요? 아, 인신공격은 그 매주 나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예. 네. 자, 최종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시아 씨 잘 생각해보세요. 홍진호. 아니,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안 통하니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하면 이제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저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냥 안 흔들리시면 돼요.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초지일간 맞아요. 원래 시험 볼 때도 다 네. 바꾸면 틀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니까 그 NCR 씨가 네. MT 가서 네. 유리상자 형님들이랑 순한 맛 마피아만 해봤나 봐요. 순한 맛이요? 예. 여긴 매운 맛인데 지금 바꿀 아니요. 때가 됐습니다. 예? 바꿀 때가 됐어요. 아니, 저 매운 거 좋아하는데. 자, 최종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 그만해, 유유. 오늘의 마피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아, 네. 형 그냥 말, 죽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들으면서. 아, 오늘 맵게 나가고 있는 건 형이다. 자, 최종 지목. 하나, 둘, 셋. 배성재! 자, 여러분.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 형 관짝 이미 나왔어라고 하신 분이 있네.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지서가 궁금하네요. 네. 어, 천연덕스러운 두 사람. 자, 광고 듣고 와서 마피아 공개하겠습니다. 나 마피아 아니에요. 입금이란 말이 있었나요, 이게? 예, 입금. 아까 입금하면 다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불안한데? 아니야, 근데 괜찮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진짜 이상했어요. 오늘 너무 멋있게 왔다. 되게 불쌍한 표정을 잘했는데. 아, 진짜 시민이면은 또 그건 그것대로, 네. 그것대로 뭘?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듣기 때문에. 아니! 시민의 역할을 시민의 말을 귀를 안 기울여주고.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시민이 이렇게 분열 때문에 망합니다. 아, 네. 자.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네, 가볼게요. 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콩까지 마피아. 오늘 NCR 씨가 출연해서. 네네. 3인 마피아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아. 네. 정말 억울하네요. 아, 근데 제가 왜 못해서 죽이냐면. 저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저희 매니저 오빠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제가 마피아인데. 누구 죽일 거냐 해서 어차피 필요도 없는 사람을 죽이자 해서 그냥 죽였거든요. 마피아인데? 네, 아니요, 아니요. 시민인데. 시민인데. 아, 시민인데. 그러다가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오빠랑 같이 마피아 같은 팀이 됐어요. 어. 근데 그 오빠가 너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맞아, 오빠인 것 같아요. 투표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잘해요, 네. 내가 봤을 때. 저는 어, 두 번 연속 마피아였단 얘기고. 시민이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 네. 아, 꿀리지 않는다. 아, 소신대로 했다. 손절이다. 네. 손절. 죽어 마땅한 대성제다.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지라고 다들 동의하고 아. 계시고요. 그 오늘 저는 그 시민이어도 억울한 티도 못 내겠네요. 이미 뭐 게임 끝났으니까요. 네. 네. 자, 제가 정체를 밝힌 다음에 네. 저는 일단 시민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지목한 홍진호 씨가 아, 정체를 밝혀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NCR 씨는 네. 살아남으셨네요. 야. 자,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어, 궁금해. 두 분 중에 한 분 시민, 그리고 채팅창에 계신 99% 부끄러워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질. 내가 이렇게 촉이 없었나. 네. 아, 진짜. 저는 마피아가 두둥. 아우, 이 가증스러운 눈빛. 아니야? 아, 궁금해. 아닙니다. 어, 진짜? 그럼 왜 이렇게 못했어요? 야, 진짜? 정체를 밝혀주세요. 마피아네요. 마피아네. 지시오 뭐예요? 어, 완전 천연덕스러워. 와, 진짜로? 와, 저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자, 저는 마피아가 저는 아니에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이고. NCR 씨. 감사합니다. 시민은 분열해서 망합니다. 아니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니죠? 봐봐요. 제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아 NCR 그러지 마라 라는 네. 댓글이 올라왔을 텐데 댓글로 계속 아 형 그냥 죽어. 근데 오늘 정말로 제가 마피아지만은 인정하는 게 아 그래요? 대성자 아나운서가 혼자 거의 자멸했어요 그냥. 어? 혼자 거의 자멸했습니다. 네, 아, 너무 편했어요. 아 이건 대가놈 죽어라 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배성재 탓이다. 배성재? 뭐였어요? 네?
지시요? 지저 뭐예요? 지서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 아 코끼리. 오늘 너무 쉬운 판이었는데. 아 오늘 코끼리 좀 소화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아까 좀 말을 길게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이게 뭘 잘해요? 저 사실 평상시라면 의심했어야 되는. 저 때문입니다. 다. 저 때문인 건 인정. 아셔서 다행이에요. 저 때문인 저 때문인 건 인정하는데. 엔시아 씨. 아니 시민이면 네. 언제나 100%는 없어요. 아니에요. 저에게 1%라도 약간의 의심을 가졌어야지. 그래도 사람은 99%의 확률을 더 따르지 않나요? 아, 네. 참. 굉장히 좀 소신이 강한 친구예요. 네. 아 좋죠 이런 거. 결과가 떠나가지고 난 내 소신을 지켰으니까 후회는 없다. 맞아요. 못했으니까 하나. 사실상 콘크리트라고 얘기했는데 무효라고 하신 분이. 아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네. 코끼리 코끼리. 콘크리트는 어떻게 타요? 콘크리트. 네. 네. 아, 그만큼 웃기다. 제가 못했던 거 인정합니다. 아, 초반에 네. 제가 괜히 NCR 씨한테 덤벼드는 바람에.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홍진호 씨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오늘 처음부터 좀 이상한 모습 보여주길래 이건 무슨 땡큐한 모습? 아, 이건 무슨 땡큐한 모습?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몰려있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 저 형 너무 우둔해졌다고 하신 분들 있고. 다음에 꼭 마피아 걸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아니, NCR 씨 오늘 어떠셨는지. 아, 너무. 아. 속상하시죠? 예? 왜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속상합니다. 죄송하고. 아니, 네, 장난이고요. 너무 재밌게 했고. 아. 못 맞힌 게 너무 아쉽네요. 아, 근데. 네. 결과 떠나가지고, 결과만 네. 딱 빼면은 과정은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웃겼어요. 그, 채팅이 있으니까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네. 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굉장히 씁쓸하네요. 아. 오늘 근데 마피아 하면서 이렇게 편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그냥 써보는 대로 나만 하고. 그러니까 NCRC 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까지 전부 다 그냥 내 편이니까요. 맞아요. 그냥 무해한 존재였어요. 무해한 마피아. 이런 적이 없는데. 저런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무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자, 아, 말모이 밝혔으면 편 들어줬을 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먹고 또 다시 저라고 했을 거예요. 아. 예. 자, 오늘 NCR 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뵀는데 아. 어, 조만간 뿌염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네. 매일 하니까 네. 또 한 번 나와주세요. 네. 그때는 네, 흔들리지 마시고 아. 네. 제가 감각을 회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네. 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저 근데 너무 안 흔들렸어요. 대나무 같은 시민이면 둘 다 의심해봐야죠. 어, 심지가 네. 굳어요. 역시 네. 심지라고 하셨는데. 아, 심지네. 자, 배튼 청취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곧 컴백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NCR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호 씨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아, 진짜. 이럴 수가. 꿀뻔했다. 너무 몰라서 죄송해요. 마음이 아픈 거 너무 당연히. 아니 성경 진짜 요즘 진짜 못해. 이럴 수가. 이거 가져가야지. 아, 네. 저희 아. 사진 좀 찍을게요. 네. 아 웃기다. 자 다정하게. 아. 하나, 둘, 셋. 아. 상품권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아, 하나 줘. 아, 이거 아, 다 이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을 해 주세요. 어. 너무 사뜻인가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기다. 나중에 또 나와 주세요. 네. 아, 네. 아, 아 진짜 아니, 오빠가 나 100%라고 생각했지 나도 진짜요? 나한테 어 지시어를 들어도 지시어 누가 쓰셨어요? 아 지시어 나오기 직전까지 아, 아 진짜 이게 다들 흔들려 오늘 근데 진짜 이상해 내가 10년에서도 찍었을 것 같아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했어 이상한 사람 모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던 아. 아나운서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못해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